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소통군수로 파격적인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주요 등산로에 산행사고 대비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순천시가 토지합병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보성군이 고령자 눈높이에 맞춰 재산세 리플렛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천시가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완도군이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함평군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으로 청렴 행정을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월출산 권역 경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곡성군이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시설을 확충,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이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오고 강도도 거센 만큼 이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나주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남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특별전담팀을 꾸려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 활동과 피해 상황 접수 등 상황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완화될 만큼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해 노약자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7,611개의 무더위 쉼터를 전면 개방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집행계획은 도로명 주소법과 행정안전부의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광주시 전역의 이동 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디지털 주소정보, 현장 안내시설 주소정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소정보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광주시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집행 계획을 보면 기존에는 주소정보를 부여하지 않았던 곳까지 포함해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며 주소 활용 취약계층을 해소해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취임 후 소통에 나서면서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군수는 지난 5월 화순군 공직자들과 가진 첫 정례회의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군수는 정례조회에서 1시간 20여 분 동안 군정 목표와 군정 방침, 실현 방법 등을 상세 설명해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정례조회가 수직적이었다면 구군수의 민선 8기는 군수와 공직자 그리고 군민 간 소통의 시간들로 이어져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정례조회는 민선 8기의 군정 목표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기로 정해진 군정 운영 방안을 전 공직자에게 전달했고 관내 읍면 이장단 등 주민과 지역 기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남구 청사를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 관련한 무료 세무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세무 무료 상담은 이달부터 구청 1층 북카페 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인 2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은 남구 관내 17개 동을 담당하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수시는 5일 마레산과 장군산, 종고산과 호암산의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국가지정 번호판 46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 번호란 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을 좌표로 표시한 위치표시 체계인데요. 등반사고와 위기상황 발생 시 소방서나 경찰서에 국가지정 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긴급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 원구성이 이루어져 화순군의회 하순동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양래 기자입니다. 제9대 화순군의회는 원구성이 되어 7일 개원식까지 개최했습니다. 10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6명이어서 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구대의회에 갖는 여러 가지 기대가 클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와 달리 구대에는 초선 의원들로 또 젊은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고 또 재선 의원들이 4명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역동적인 의회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의회, 구대 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좀 높이는데 의원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과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합리적이고 어떤 일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인가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8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10명의 의원이 구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진보당 의원과 또 무소속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협치하는 의회, 국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내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견제와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주변의 국민들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6분의 초선 의원님들 또 4분의 재선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의회상 또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들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정책적인 부분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상생하는 그런 의회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의회상을 좀 정립을 해서 의원들이 대안 제시에 앞장서는 그런 의회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우리 10분의 의원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톱니바퀴는 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이 원활하게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안하고 사전에 정책 조율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하여 하승군 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원구성 이후엔 정당을 떠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적인 경쟁 체제가 아닌 각자의 능력을 융합하여 공적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는 하승군 의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순천시는 오늘 19일부터 토지 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취득 당시의 주소가 기록되고 이후 이사 등으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토지 대장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토지 합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성군은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재산세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플렛은 지방 세목별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뒀다면 신규 리플렛은 재산세와 관련해 평소 지류가 가장 많았던 5가지 문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국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알기 쉬운 재산세 리플릿은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동안 모형 3의 유형을 적용해 업무 외에 부상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 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완도군에서는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2개 읍면에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숲길, 임도 등 약 271.4km 구간에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1차 연도에는 완도읍과 구내면, 신지면과 고금면, 약산면 등의 1단계 구간을, 2차 연도에는 금일읍, 금당면과 생일면, 청산면 등의 2단계 구간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노화, 소안, 복일 등의 3단계 구간을 조성하였으며 3단계 구간은 가악산과 격자봉을 중심으로 트레킹 코스 신설과 정비, 쉼터 조성, 돌계단 보수와 안내판 설치 등 숲길을 이용한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보수했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6월 행정 업무 착오와 오류,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는 공공감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무원 스스로 공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은 청백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교육 안내 예정 등 자가진단 이행 활동의 주기별 점검과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 윤리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경관 조성사업 공모에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과 관광지와 지역 상권 활력 경관 조성사업 등 총 두 건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전면 일원으로 월출산, 백운동 월림가 월남사, 이한영 생가 등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봄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이 7월 6일부터 찾아가는 마을 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죽곡면 원달마을이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면 소재 2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 오전과 오후에 소규모로 각 마을별 3회,
총 81회 추진하며 오늘도 웃어요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곡성군은 지난 6월 27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장흥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4개소에 진행되는 사방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산사태 취약 지역 112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연접 인가에 대해 대피 명령과 대피 장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직성 집중호우, 태풍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구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사방사업에도 7억여 원을 투입해 6월 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를 준공했습니다. 덥다고 미루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재미나게 펼쳐가면서 더 많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